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ваше тело? Очень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Как у вас?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вы? Это не очень. 您现在对中文感兴趣吗? 是，我和Alberto一起出演了一个中国文化关于的电视节目。 자, 국경원의 정기리 비정세회담 한국 비정세 대표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네네. 오늘의 주제에도 굉장히 관련 있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국경 없는 개그로 빵빵 터뜨려줄 분입니다. 전 세계 통할 개그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 G2일보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안 들어봤어요? 오. 몰라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알죠? 몰라요. 두 명 들어봤네, 두 명. 기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김영철 씨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I wan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median, so that's why I'm learning English over 15 years. My name is Youngchul Kim, and I have a lot of catchy phrase like Himole or Superpower. This is a special compliment. And one, two, three, four, dang dang. So, pleased to meet you. 요러시고네가이시마스.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개그맨이에요. 근데 워낙에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개그맨입니다. 프리토킹 시간을 좀 가져보실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호주에서 오신 블레어 씨. 한번 가까요? Have you been to Australia by any chance? No, I never been to Australia. You should. Yeah, I know. If I get a chance, I always want to go to Australia, like Sydney or Brisbane. Brisbane, good. That's my hometown. Oh, you were born in Brisbane. I'm from Brisbane. Oh, I don't know. Oh, wow. Maybe we have mutual friends. Definitely. Yes. So after shooting, so we need to talk about it. Sure, that's great. I'd love to. Yeah, thank you very much. 호주식 발음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섞였어요 지금. 호주식이랑 a little bit British.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Are you a little bit thirsty? Can I get some water? 예를 들어서 I don't get it. 근데 워낙에 각국 나라 인사말 다 하잖아요. 우리 비정상회담에 딱 맞는 게스트 같긴 한데. 진짜? 일단 네. 뭐 일리아가 일리아, 러시아. 러시아.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ваше тело? Очень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Как у вас?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вы? Excuse moi. Enchanté, bienvenue, Corée. Oh, merci. Bienvenue à vous. C'est que de vous et de vous.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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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vous. 타일러 진짜 잠깐 타일러 너 안티하나? 저번에 저번에 뇌생명 같이 갔는데 그냥 Hi, how are you? 인사했더니 갑자기 Who are you? 나도 무슨 얘기야? 중요한 거 Who are you? 시작해서 Who are you? 끝이 났어요. 한국 대표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찾아주셨나요? 오늘은 5개 국어가 능통하고 해외 4곳의 대학을 다니셨으며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분. 이야. 이지만 아직도 저보다 어린 분입니다. 대박. 자, 그만해 주시고 잘난 체하기 딱 좋은 특집이라 모셨습니다. 세계사 이야기 보따리 조승현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팬이거든요. 내가 드디어 이 태극기를 들고 전문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이거 웃는 거를 참 해보고. 예.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살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17권 이상의 책을 쓴 조승연입니다. 취미는 외국어 공부인데 여기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몇 개 국어를 하신다고요? 제가 살았던 나라,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이 되는 나라는 이제 그 네 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이렇게는 대화가 이제 가능하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5년 갔네. 5년? 파리, 페농, 페농, 성콩. 성콩, 오케이. C'était les plus belles années de ma jeunesse. Donc c'était toujours un plaisir de rencontrer en français parce que ça me ramène directement à cette époque de ma vie. 어떻게? Et outside. Moi j'ai une question. Oui? Les Français, est-ce qu'ils parlent bien anglais? Non. Non, d'accord. Le Z, c'est R, c'est terrible. Ah, mais sinon ils arrivent à communiquer en anglais? Parfois. OK. 거의 완전 네이티브인 거죠. 네. 5년. 뭐 영어. 알베르토하고는 자주 이제 술을 먹으면서 지 conosciamoci, eh? Sì. Quando sei tornato alla casa? Ieri? No. Altra volta quando abbiamo bevuto insieme. Tre e mezza circa.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대박. 아, 잘하세요, 완전. 예. 이탈리아에 사셨어요? 중급 이상. 이탈리아 두 달 정도 살았었습니다. 두 달 살았는데 어떻게 이탈리아 말로. 근데 이탈리아 여자친구 있으셨죠?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었거든요. 네. 장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싸움을 주로 이태리로 하게 됐어요. 싸움으로. 이렇게 봤죠? 무슨 말인가요? 미쳤냐고.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독일어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발음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독일 한번 해봐요. Ich habe in Angst, wenn ich müsste etwas in Deutsch sagen. Ich habe Deutsch ohne Lehrer studiert. Meine Aussprechung müsste komisch sein. So ohne Lehrer?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되게 몰랐어. 선생님 없게 다 혼자서 공부했는데 네. 근데 제가 다 알아들어서 되게 진짜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중국어는 얼마나 사셨나요? 중국어는 사는 적이 없고요. 독학. 정대 쉐이시 한유. 여기 바로 어디로 공부하라고? 이거 니 지금 카이시 쉐이시 한유. 니 현재 对 중국어 관심吗? 是, 我和 알베르토 이치 출연了一个中国文化关于的电视节目，然后我对中国古代文明很感兴趣。 이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 건가요? 일본말도 해요? 일본은 하지 마세요. 네, 그만. 벌써? 막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네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외국어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세계사에서 있어서도 뭐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세계사가 전문이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제가 쓰는 책들이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원서를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남이 모르는 좀 특이한 거 몇 개는 알고 있지 않을까.